서플이 서플이면 해준다 들어갔는데 예전에 저도 이거 할 때는 회색 서플에서 뿌리고 회색으로 싹 덮은 다음에 지금 또 예.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 마르면 마르면 또 다시 이제 올라오고 네. 그게 완벽하게 이게, 못 막아요. 이게 그래도 흰색 자생이고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연 예. 그 저기 연두색 갈 거거든요.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흰색 됐다 싶을 정도만 하셔도 됩니다. 색깔 들어간 애들. 근데 이거 연두색 하면 나올 것 같아요. 또 밑에. 잘 나와요. 일단 흰색 이렇게 잘 깔려 있으니까 칠하면 잘 나와요. 이렇게 흰색이 깔려 있어서 그나마 괜찮아요. 네. 흰색 칠하는 게 힘들지 흰색 칠하고 나서 그게 이제 원색 들어가면은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와요. 이거 한 번에 두껍게 하는 거 하느니 없어요. 차라리 살살 여러 번 계속 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아 진짜 예. 여러 겹 칠 그 원래 그게 정석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. 이거 에나멜 신나예요? 예 에나멜 신나 맞습니다. 그 차라 살 때 예. 그 흰색 주문하면은 저기 공장 사람도 욕할 것 같아. 검은색이 차라리 낫지. 실제 자동차 공장인데 기계를 쓰니까. 근데 기계 하고 나서도 그것도 사람이 또 그 손봐야 된다면서요 그거. 그렇죠. 기계를 쫙 뿌려놓은 다음에 사람이 그거 보고.